모세를 부르셨어요. 친구들, 십상가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네, 하나님, 대답했어요. 너를 애굽에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친구들, 십상가 모세를 부르셨어요. 말씀을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공가로 한번 스티커를 붙이며 다시 반복해 보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었죠. 이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나요? 한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와, 활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네요.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와, 스티커를 이렇게 여기도 또 있어요. 이렇게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이 타서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모세도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모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아,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군요. 자, 신발을 여기다가 짜잔 벗었어요. 모세가 신발을 벗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시간에는 오감활동을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감활동 동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